하루라, 안녕. 이거 나 주는 거야? 이거 왜? 아, 열어보라고? 성냥다리 소녀? 아, 읽어주라고? 알았어. 나도 사랑해. 잘 가. 성냥팔이 소녀. 바람이 몹시 불어 추운 섣달 그물날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고 곧 거리는 쓸쓸해졌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 어두운 골목에서 자그마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골목에서는 맨발의 한 소녀가 시린발을 동동 구르며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아휴,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팔지 못했네. 소녀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팠어요. 아이, 추워. 집집마다 창문으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소녀는 어느 집 담벼락 앞에 뭉클이고 앉았어요. 어떡해,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께 야단 맞을 텐데. 소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소녀는 엄마처럼 다정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입김을 호호 불어보았지만 꽁꽁한 손발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가 않았어요. 아, 성냥을 켜면 따뜻해지겠지? 소녀는 성냥 한 개 위에 불을 붙였어요. 아이, 따뜻해. 소녀는 언손을 성냥불에 쬐었어요. 그리고 언발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갖다 댔지요. 하지만 성냥불은 곧 꺼지고 소녀는 다시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였어요. 소녀는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소녀는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잔뜩 차려진 따뜻한 방 안에 앉아있었지요. 우와, 맛있겠다. 그러나 성냥이 다 타버리자 식탁도 사라졌어요. 소녀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지요. 소녀는 세 번째 성냥불을 켰어요. 그러자 주위가 다시 환해지면서 이번엔 촛불과 선물이 가득 달린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소녀가 손을 뻗자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도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촛불 하나가 높은 하늘로 올라가 빛나는 별이 되었어요. 그때 별 하나가 하늘에서 긴 꼬리를 매단 채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다. 소녀는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지요. 누가 죽어가고 있나봐. 소녀가 다시 성냥불을 켜자 이번엔 불빛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하지만 또다시 불은 꺼지고 할머니의 모습도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소녀는 얼른 다시 성냥을 켰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소녀는 성냥다발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은 더 크고 환하게 타올랐어요. 성냥불이 계속 타면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푹 안아주었어요. 얘야, 이젠 춥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란다. 눈보라치던 추운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어요. 어린 것이 불쌍해라. 길모퉁이에 쓰러진 소녀의 곁에는 타다 남은 성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소녀의 뒷밤은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안 됐구먼. 몸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켰나봐. 사람들은 소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지난밤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 하늘나라로 가기 전 할머니를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아, 재밌더라 선생님의 동화. 아,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실까. 고맙습니다. 양랑 친구들, 오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은 책과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책 읽자! 양랑 친구들 안녕!